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여기 좀 놀았는데 앞으로 진행이 안 됐었던 걸로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로 해서 여기로 돌아왔군요. 이 아이템을 얻었거든요.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일단 뒤로 돌아가서 쓸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. 몬스터들이 다시 살아났겠죠? 안 살아났네. 자, 일단 여기 박스랑 스위치가 있네. 말랑말랑 영웅. 스위치를 해봐보면, 오.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. 딱 봐도 이 박스를 저기다 밀어 놓으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옆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쪽 고래들이 있긴 한데 한번 털고 갈까요? 쓰면은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철박스 갖다 놓고 나무 박스는 폭파시킬까 합니다. 다 터졌네요. 오르피를 얻었는데 하지 말걸 그랬나 봅니다. 별로 도움도 안 뭔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개복치 맞는 보고 뾰족한 데다가 밀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벽에 닿아서 죽었기 때문에. 말이 더 자 옆으로 넘어왔고요.
못 갈 것 같은데, 얘랑. 시공석을 써야지 움직일 로봇들처럼 보이고요. 여기도 장소리 갖췄고 이쪽은 여기는 못 갈 것 같습니다.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. 밑으로 치우고. 좀 걸어간 다음에 달려서 지나왔습니다. 좀 많이 멀긴 했는데. 올 순 있었습니다. 오늘 시공석이 디도인가요? 아, 불 필이. 나중에 써놓은 아이템이 텐데 기억엔 없어요. 일단 앞으로 가야 되니까. 저건 돌아가는 길이니까. 길이 애매하네요. 틀을 다시 사용해서 길을 좀 갑니다. 보고 있지만. 일단 지금 위치가 딱 몸을 잡아보라는 위치 같은데, 그럼 이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.
내려갈 수 있는데. 너무 멀어. 안 되거든요. 지공석을 한번 가볼게요. 너 위치가 애매합니다. 일단 과거에 요 위치에 뭔가 있었거든요. 저거 여기까지 오면은 또 빠질 테고. 하늘 쪽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딱히 뭔가 없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너무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위에 방에 시공석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. 기억이 안 나진 않았는데 일단 올라왔거든요. 올라왔기만은 이쪽이었죠?
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
그래서 끝까지 있는 거 보니 끝까지 매일 되는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쯤 되면 새 동상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야 저장하고 싶거든요. 폭탄 해주는 걸 보면 폭탄 쓰는 이제 몇 방이나 있구나.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쪽에 진행을 써야 되나 봐요. 좀 멀어 보이긴 한데
되겠네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